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딸이요. 네. 성동구 용답동 네. 229에 11번지 큐브 스테이크 메트로를 네. 작은 건데 그냥 전세 끼고 살까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서 뭐 제가 좀 결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성동구에 있는 용답동 휴브스테이트 메트로 갭 네.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 주소를 일단 찾았고요. 네. 이게 어떤 거죠? 오피스텔이에요? 네. 오피스텔. 지금 그럼 뭐 입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돼. 12월경에 아, 완공이. 12월. 네. 2000, 그럼 20년 12월에 입주해요. 네. 그리고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평수가 네. 한 5.52평인데 네. 가격은 1억 9,700만 원이고요. 1억 9,700만 원. 네, 세가 네. 1억 7천 정도라고 거기서 얘기한대는데, 전세가.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겠죠.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5.5평 그냥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아니, 복층이래요. 아, 원룸 복층. 네. 원룸의 복층 이제 복층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요게 자녀분이 요거를 매수하시려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아직 계약을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 전인데 어떤 게 제일 고민되세요? 그럼 이거를 저기 계약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걔 앞으로 등기를 하면은 네. 뭐 5년, 2년에 한 번씩 뭐5% 전세를 올린다는 소리도 있고 또 시세 차익도 날 만한가 초역세권이라 네. 그게 궁금하대요. 아,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약 안 하신 건 네네. 맞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그 이제 입주하고 평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건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뭐 임대가라든가 조금 같은 게 변동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네. 일단 5호선 장안평역이에요. 네. 장안평역에서 위치적으로 되게 가깝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을 할때 이게 이제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죠. 네. 역세권의 오피스텔이고 뭐 장안평 같은 데는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자동차 요런 쪽으로 해서 개발 계획도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수요층들 그리고 꼭 장안평이 아니더라도 여기 장안평역 있는 쪽이 뭐 5호선이라든가 이런 접근성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임대 수요에 대한 걱정은 별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답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1억 9,700에 전세를 1억 7천 정도에 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투자금이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대로 요금만 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변동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면 지금 투자금이 어쨌든 전세 껴서 한 2,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2,7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 매월 전세를 놨으니까 매월 받는 월세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매매 금액이 이 1억 9,700보다 올라가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이 매매 금액을 좀 끌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지금 효과가 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사실 올 초보다 조금 계약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게 별로 좋지 않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 버려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그 다른 걸살때 다른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주택을 산다든가 이런 거를 할때 얘가 주택수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이게 지금 원룸형 오피스텔이죠. 네,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원룸 경우 복층. 원룸형 복층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원룸형 복층에는 보통 누가 살까요? 혼자 살겠죠? 혼자 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임대료를 내기 싫어서 네. 임대료를 만약에 전세 금액이든 월세든 임대료를 내기 싫어서 이거를 매매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사서 월세를 좀 받으려는 분들이 매매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 내가 여기 원룸 복층에 살다가 네. 이거를 사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걸 하나 사서 매월 월세를 받으려는 분이 많을까요? 월세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는 분이 이걸 사지 이걸 내가 자가로 쓰려고 사는 분은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자가로 쓰려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통 우리가 집값 올라가면은 이게 집값 올려주기 싫다고 집도 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룸형 오피스텔에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 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매수해가지고 매매 금액을 끌어올리고 이런 효과는 일반적으로 복층 원룸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룸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아파트의 대체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신혼부부들이 와서 매매를 하고 이런 경우라면 매매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원룸형 복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사실 역에 굉장히 가깝고요. 네. 이게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여기 이제 임차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임대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네. 무슨 공실이 날까 이런 걱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거를 전세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월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 해놓고 돈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냥 넣어놓고 이거를 금액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제 생각으로는 건물의 형태라든가 지금 오피스텔이 이렇게 지금 세법적으로 많이 바뀐 거라든가를 따져봤을 때 네. 이거를 전세 놓고 투자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쁘다라는 소리보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의 투자는 어떤 거냐면 매월 월세를 받고요. 네. 매월 월세를 받아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받아가면 그걸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하고 뭐 3년이 지나면 금액이 조금이야 오르겠죠. 네. 그러면 조금 올라간 거 거기에 이렇게 합쳐져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그냥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해서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자체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조심스러워서 몇 번이고 계약 안 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네. 계약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올라가기에는 지금 힘이 부족해 보이고요. 네. 상품 자체가 원룸형들을 막 이렇게 뭐 두 명, 세 명이 거주하려고 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월세를 받으려는 분한테 맞는 상품이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전세 놓고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좀 이해되셨죠? 네. 네. 그거 참고하셔갖고 그 자녀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